증거도 다 나왔고 거의 뭐 국민들 다 아는 사실인데 답답한 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황이 다 나와 있고 이렇게 거의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을 무죄로 딱 확실하게 냈다는 게 보면서도 이제 밑에 사람들이나 이제 자라는 어린이들이 저런 걸 보고 어떤 걸 배울까라는 생각 많이 하면서 그냥 그걸 다 덮으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게 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가에서 판결을 내린 거니까 유감스럽긴 하네요. 그 수사청장 되시는 분이 그런 일에 연루가 있다는 게 법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국민된 입장으로 믿고 따라가고 그런데 고눈이라는 사람이 사실을 말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알아볼 문제라 생각하고 그 사람이 혼자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왠지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었지만 선거법이 있잖아요. 선거법에 위반된 건 현 정부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 못하지 않았나. 유죄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뭐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증거만 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. 남녀 간의 그런 문제를 아예 접촉을 금지시키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1차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예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처벌 수위를 애초에 높게 지정하는 게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항상 위에 사람들이 여군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약간 간부들을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간부들의 마인드를 먼저 바꾼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지 이렇게 뭐 대처 방안을 계속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봤자 별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서 선진 병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간부분들의 의식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런 손을 차를 못하게 하고 이건 되게 피상적인 방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군대란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내부에서 좀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또 그냥 그네들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. 그러니까 외부로의 그 잘못된 일들이 사건이 사실 묻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쪽 내부에서는 그쪽 안에서 말만 잘해도 밖으로 안 새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해도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